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09년 12월 6일에 어... 젊은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왔었습니다. 수련목으로. 그래서 우리 방금 두분 전도사님들이 인사하실 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나도 저렇게 앞에 서서 우리 청년들한테 인사를 했었는데 아, 그리고 수련목 사역을 마친 후에 아, 또 위드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성기다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또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로 특별히 여우수와 공동체를 성기다가 2018년 12월 거의 이즈음입니다. 어,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때 하고, 그리고 본교회로 넘어와서 교구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또 서게 됐습니다. 조사를왜 아, 이렇게 안 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젊은이 교회 고별 설교를 벌써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저를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젊은이 교회 사역이 5년이 지나니까 얼굴이 생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갑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저 갑니다. 이런 설교에 방점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청년의 시기에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죠.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어느 학과를 갈 건지, 또 대학교 마치고 나면 공부를 더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갈 건지, 혹은 직장을 갈 건지. 아주 다 선택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선택이 사람 만나는 선택도 너무 중요해요. 이 남잔가, 이 여잔가.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죠. 이 모든 일은 다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십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에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가 왕되어 더 이상 살수 없는 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에 나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또 왕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의 언어가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보혜사라고 하죠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두 단어로 이어져 있는데 하나는 파라 그리고 하나는 칼레오입니다 파라는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이 뜻은요 어떤 이미지냐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불신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은 좋은 전도의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경험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래요. 저는 2016년 7월에 하나님의 참 특별한 경험 인도함을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2016년 7월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일하던 그 일터에서 한 2미터 높이에서 그렇게 높은 높이가 아니었는데 잘못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날부로 내사 상태가 되셨습니다. 한 5, 6분 호흡을 못하면 그냥 그대로 우리 뇌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저희 아버지가 내사 상태가 되시고 1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다가 2016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내사 상태로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양 좋게 혹은 예쁘게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점점 더 야위고, 몸이 뒤틀리고, 그리고 호흡을 위하여 구멍을 뚫기도 하고, 식사를 넣어드리기 위하여 배에 구멍을 뚫고, 점점 더 몸이 힘들어지고, 복이 흉해져요. 그리고 수시로 폐에 염증이 차고, 열이 나고, 그러면 수시로 응급실에 들락날락하는 게 저희 아버지의 삶이었고 저희 가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선화 목자, 젊은이교회 담당 목사로 있었을 때에도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주세요. 너희 아버지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다. 이러면 그러면 하던 일 놔두고 양해를 구하고 인천에 오가기를 수시로 반복을 했습니다. 늘 죽음과 맞닿아 계셨었어요. 그날도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 어,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 그래서 제가 그날도 교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인천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아버지를 뵈었더니 그 어느 때보다도 호흡이 일정치가 않으시고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으시더라고 열도 나시고 아,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옆에서 지켜보고 할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아버지 기도할게요.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기도할게요.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 인사 드렸으니 빨리 올라가 오늘 수요예배 있는데 부지런히 가야 시간 맞출 수 있겠다. 그래서 예 그럴게요. 내일 병원 잘 다녀오세요. 모시고 잘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다시 성남으로 오고 있는데 한 고속도로를 한 40분 정도 거의 다 왔어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차를 돌리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차를 돌리라. 이제 어머니하고도 인사하고 뵙고 왔어요. 이제 수요예배가 저녁에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차를 돌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나와서 다시 빙 돌아서 그리고 인천까지 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죠? 아니, 왜 다시 왔어? 예배드리러 가야지. 왜 다시 왔어? 몰라요. 그렇게 돌리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왕락이에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호흡을 크게 몇 번을 하시더니,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봤지? 내가 그동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정을 지키고 있었단다. 눈동자와 같이 보고 있었단다. 버림받은 거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라는 경험을 했던, 저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별로 안 신기해요? <laughs> 근데 여러분, 이제 간증인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증은 간간이 일어나는 증언의 줄임말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증할 정도가 되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되게 이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여러분,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런데 간증, 간간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젊은이 꽤 성길 때 여러 지체들로부터 유독 진로에 대한 상담을 듣습니다. 그럼 기도하러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대학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직장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대학원 건물에 한 기퉁이라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너 대학원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러면 목회하기 신나잖아요.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경험 한적 없고요. 제가 나중에는 나도 몰라. 기도해봐. 나도 몰라. <laughs> 기도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땅 막혀 계신 것 같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모세는 그가 도망쳐 온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도 가지 말고 비두니아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는 인도함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각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명확히 어떤 길을 알려주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성경의 많은 선진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 대림절 성탄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이에요. 오늘이 오늘 내용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고는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로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동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성탄절 이야기. 별을 따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을 만나지요. 그리고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것이 두려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지역의 반경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셉아, 헤롯이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그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 동방 박사지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주셨어요. 에이, 인도하시는 사람 따로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 후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을 애굽으로 요셉을 인도하시면서 알려주시는 지침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어요.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밀조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은요. 아주 촌 동네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것도 힘든 일이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졸지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혼자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가 있고요, 출산한 지 얼마 안된 아내, 그리고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가족을 데리고 한번 가보지 않았던 애굽으로 가는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요? 또한 나라의 왕인 헤롯 대왕이 자기의 가족을 찾아 혈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떨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심정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애굽에 가면 고센 땅으로 가라. 그 고센 땅에 가면 또 어느 마을로 가. 내가 다 준비해놨어. 거할 거쳐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요셉아 두려워하지마 1년이야 1년 1년만 버티다가 올라오면 돼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배려해 주신다면 적어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딱 하나 지침 요셉아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뜬구름 잡는 거예요 언제 이르실 건데요? 나는 어디 가야 되는데요? 하나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저 지침 하나 내게 이르기까지 너 거기 있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인도하실까? 질문이 하나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1년이야, 1년 그리고 고센 땅의 어느 마을이야. 만약에 요셉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요. 요셉의 애굽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가자마자. 여기 가라고 하셨지. 계약하고 1년 계약. 그리고 1년 살수 있는 그런 물건들 사고, 가구 드리고, 1년 있다 갈 거니까, 그 1년 후에 하나님이 올라간다고 하셨으니까, 그 1년은 누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알려주시고, 너,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침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밖에 없, 없게 된 거냐면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내일도 주님 바라보고 오늘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올라가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르실까 그러니 요셉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냐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 저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핀트가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뭐가 더 중요하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그분으로 인도해주세요. 너 내게로 와. 너 내게로 와. 요셉도 꼭그화 같은 거예요. 내가 이르실 거야. 내가 이를 거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국생활 내내.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지침을 주시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그 인도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 하란을 또 우루를 떠나 갈대아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요셉과 똑같아요. 목적지 안 알려주십니다. 안 알려주시고 오직 지침을 하나 주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꼭 똑같은 말 아닌가요? 요셉에게 내가 내게 이을 때까지 너 거기 있으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참 애매한 말씀입니다. 어디를 안 알려 주시는 가나안이야세겜이야안 알려 주셨어요.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도 주님 보고 내일도 주님 봐서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걷고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뭐 하나 알았냐?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면 한 걸음 걷고, 내일 보여주시면 한 걸음 걷고, 그러고 가보니, 가나한 땅이 그에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이 길, 저길 알려주시는 표지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회사, 저 회사,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알려주시는 일은 드무세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부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목회자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나는 주의 종이 되리라. 특별한 경험을 한게 아니에요. 그저 제 마음에 주께서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생활하고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아, 신학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같은 동료 친구들을 보니 다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수련회 때 두째 날 저녁에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셔서 온 친구. 또 나이가 많은 어떤 선배인데 같은 동기 분은 다른 직장 가고 하다가 실패하고 막고 맞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신학생. 어 간증들이요. 다. 그를 들어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간증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저는 어떻게 신학교 왔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길 가야 되는 줄 알고 왔습니다. 아, 초라하더라고 요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한동안은 제 마음에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어요. 아, 날 부르신 게 맞을까? 아니 내가 혼자 하나님 따른다고 이길 걷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게 언제인가 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부터 이 고민이 사라졌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몰라도 또 내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눈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안 들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안 들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닐 수 있겠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완벽하세요. 하나님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주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시래요, 길,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어떤 길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느냐, 내가 저 길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길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 그분은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내세요. 막혀있는 길이 있으면, 길을 여세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게 최고의 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길 위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길이신 예수님 위에서 계십니까? 그 주님과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길, 길이시라.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을 할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그래도 한동안 오래 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니까 막 위축되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 하면서,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 태어날 때까지, 저희 큰아이가 한 10살 때까지 제가 청소년 젊은이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젊은이 교회 사역 특성상 저녁 늦게까지 우리 청년들 만나고, 그리고 토요일 되면 저녁 리더 모임을 늦게까지 하고, 또 주일도 어, 젊은이 교회는 거의 오후 3시부터 일정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큰아이와 시간을 못 보낸 거예요. 아이가 한참 자랄 때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이 예쁜 모습도 못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숙제로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저에게도 드디어 사건이 터졌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어느 날 그림을 그리면 아빠를 빼고 그릴 거야 이랬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가족 그림이라고 그려왔는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시원아 아빠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빠는 사무실에 있대요 <laughs> 아빠는 사무실에 없어서 가족에는 없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야 이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월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은 저희 딸과의 약속 시간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전화가 와도 나 선약이 있어. 어, 그 시간에 약속이 미리 잡혔네.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딸과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딸과의 시간을 최대한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결정하고 딸아이가 관계하면서 둘째가 태어난 거니까 둘째는요, 더 지극정성으로 아이와의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한 번은 참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려고 짐을 다 패킹하고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제가 짐을 한 가득 들고 저희 딸아이들 먼저 나가고 쫓아 나가고 있는데 먼저 나갔던 둘째가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향해서 아빠, 아빠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가려고? 그래서 제가, 시영아, 가족 휴가인데 아빠도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어, 알았어. 하더니 제 마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우리 둘째한테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결과가 이거 너무 초라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야 저희 둘째의 그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저희 둘째가 한동안 저에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도 가려고? 아빠도 가려고? 한 번은 에버랜드를 가려고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저에게 아빠, 아빠도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영아, 오늘 우리 에버랜드 갈 거야. 동물도 보고, 재밌는 놀이기구도 타고, 우리 신나게 오늘 놀 거야. 그랬더니요, 동물 보는 거 관심도 없어요. 무슨 놀이기구 타는지 관심도 없어요. 저희 둘째 딸은 오직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아빠, 아빠도 가려고? 그러면 에버랜드를 가던, 서울랜드를 가던, 어디 놀이동산 아닌 그 놀이터를 가던 상관없어요. 저희 둘째 딸에게 진짜 중요한 건 아빠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질문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그날 알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우리 두딸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리 두 딸, 오늘 너무 신나게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도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하나님도 이 길이에요, 저 길이에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도 가세요? 아빠도 저와 함께 계세요? 전 그러면 충분해요. 아빠 가시면 저 됐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럼 감동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간절하신 분들 오늘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하나님도 가시지요? 저는 그러면 충분해요. 어디로 갈지, 누구인지 몰라도 저는 만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죄 짓지 않은 곳 아닌 이상, 어디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 선택이 베스트가 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참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 롬8리8롬8리팔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이 말씀도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띄워주세요. 말씀을 저는 이앞 부분이 너무 은혜가되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처음 사람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청년들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빠, 아빠도 가세요. 전 그러면 충분해요.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만군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합력은요 어떤 의미냐면 협력은 이런 겁니다.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 같이 어깨 동무하고 나가볼까? 이거 협력이에요. 협력은 뭐냐면요. 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났어요. 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모든 방향으로 튄걸다 아우러서, 보자기에 싸듯이 아우러서 끌고 나아가는 게합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경험도 다 보자기에 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돌아보면 그게 다 나에게 유익하게 하셔요. 돌아보면 그게 다 나에게 양약이 되게 하세요. 부끄러운 내 과거도 간증이 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정하나 잘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어느, 어느 집 잘못 사면 그러면 횡재하는 거고 집 잘못 사면은 그럼 망하는 거고 어떤 사람 잘 만나면 그러면 인생 횡재하는 거고 잘못 걸리면 망하는 거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로름판 걷는 거니까. 발한번 잘못 디디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길을 내걸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그 길이 발판되게 하실 거야. 그 길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얼마나 자유가 되며 이게 얼마나 담대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오인들의 특징은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거예요. 사자와 같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왜 그렇죠? 만군의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뒷부분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헤롯이 야 요셉이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올라가려는데 헤롯 사후에 그의 새 아들이 분봉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왔던 베들레헴 유대 땅은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를 하는데 이 아켈라오는 얼마나 험악한 자인지 명성이 자자해요. 나중에는 로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독을 보내요. 그게 아켈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가려고 보니까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다니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지침을 주시기를 유대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셉은요,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있죠? 이 성경이 전체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요, 두려워 떨었어요. 주저주저 올라가라고 해도, 그 유대 땅으로 올라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때,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이러셨는데, 세상에 그것마저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흔들려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 망하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시고 있는 것만 확인하세요. 그걸 귀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을 요 반드시 붙잡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다 유익했어. 최고의 길이었어, 가장 좋았어, 그렇게 되게 하세요.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개척을 나가게 돼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비올드 교회 광고를 했죠. 그리고 젊은이 교회에서 여섯 명의 파송 성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우리 젊은이 교회 목사님들과 또 우리 기획위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지난주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배 장소를 쓸수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우리 비올드 교회 개척 멤버들로 헌신한 청년들한테 연락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다시 한번 분별을 받아보라. 이렇게 했었어요. 지난주 주일에 다 하나님이 저희를 감신대라고 하는 장소로 부르신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부르심을 저희는 받았기 때문에 어디든 좋습니다. 라고 다시 재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은 청년들이 너무 귀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난 작년 10월부터 길게는 혹은 짧게는 금년 6월부터 하나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거기에 청년 예수동행 운동을 위하여 신학생 세우기 위하여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 길을 걷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쩜 이렇게 예배를 열을 앞두고 예배 장소를 못 쓴다는 연락이 오니까 장소와 날짜는 정했는데, 장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혼란스럽죠. 저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 인도함을 제대로 받은 건가? 그래서 한 날은 하나님 앞에 툭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저 감리교 신학대학교 간다고 개청 멤버까지 모집을 했는데 이제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툭 불평이 나오는데 이어서 제 안에 깊은 곳에서 고백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저 스스로도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감사했어요. 내 안에 상황은 흔들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저도 감신개척은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임시예배처소를 구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이게 비올드교회의 기초석이었음을 알았어요 어느 장소 어떤 곳이 교회의 기초석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석임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고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다 하는 세상에 살아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한 청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줄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찬양할까요? 은 마음 키사주에님을볼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말은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아.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이절입니다. 이절, 2절.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누나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한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돼.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도무지 중요한 결정인데 갈피를 못 잡겠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경험이 도무지 없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막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안인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어둠의 기간, 안개 같은 기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주의 품 안에 있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이심을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라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나는 혼자다. 이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歌唱。 살라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빠, 아빠도 가시지요. 아빠, 아빠도 함께 하시지요. 이게 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내가 확인할 것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말씀의 증인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빠, 아빠도 함께 가시지요. 아빠, 아빠도 함께 계시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 나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미 주의 손 안에 있은, 있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신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이 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제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렇게 저를 쓰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안개와 같이 앞이 안 보이고 막혀 있고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것 확인하고 그걸 정말 믿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예배에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용사여 기둥과 같이 세워 주옵소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에 이제는 통일의 때가 오게 하셔서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성탄절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